너무 덥다고 집에서 에어컨 너무 많이 쓰지 않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몸이 덜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너무 찬바람을 안 쐈던 게 오히려 더위를 덜 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저한테는 제일 맞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절대 밖에 안 나가요. 무조건 무조건 집에만 있어요. 집도 완전 집돌이라서 그냥 집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커피 마시면서 그러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피하는 방법은 집밖에 없죠. 집 에어컨, 거실에서 에어컨. 제 방법은 그냥 몸보신? 그냥 몸에 좀 좋은 거 챙겨 먹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또 잘 싸워야죠. 그래서 체력을 좀 모으고 있는, 기를 모으고 있는. 감사합니다. 저는 보양식을 잘 찾아서 먹어요. 장어 좋아하고요. 그리고 닭 좋아합니다. 어제 중복이었는데. 아, 근데 중복 한 일주일 전에 닭을 한 연달 한 3일 정도 먹어버려가지고 중복 그냥 넘겼어요. 에어컨, 집콕. 와, 에어컨, 집. 집에서 휴식이 제일 좋습니다. 차가운 거 많이 먹으면 배탈 나요. 집에서 그냥 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에어컨 짱. 와, 더위를 피하는 방법은 머리가 깨질 때까지 에어컨을 세게 틀고 누워있으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솔직히 집에서 그냥 에어컨 뭐 켜놓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또 신기하게 또 유니폼 입고 나오면 같은 온도라도 좀 그냥 평상시에 평상복 입고 다니는 것보다 좀 덜 더운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뭐 야구장 있는 게 뭐 저희야 뭐 사실 여름 휴가라는 그 개념이 잘 없으니까 야구장에 있는 게 뭐 가장 큰 피서인 것 같습니다. 뭐 운동 중에 더우면 오히려 밖에 나가 있어요. 운동 중에 더우면 밖에 나가 있어요? 네, 밖에서도 하려고 하죠. 네, 그러면 날씨 심해질 때 더 심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내랑 애기랑 보냈죠. 힘들었어요. 아, 애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에 그냥 누워 있으면 누워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Mucho helado, mucha agua. 네, 물이랑 아이스크림 많이 먹습니다. 이열체열이라고 더울 때일수록 땀을 조금 흘리면 훨씬 더 그 더위를 잘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방에서 컴퓨터 켜놓고 에어컨 이제 파워 냉방 틀어놓고 해야죠. 컴퓨터 저 롤 합니다. 롤. 아, 실버요. 브론즈. 제가 보니까 이게 좀 센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야구 쪽으로 몰빵했더라고요. 아, 에어컨 바람도 별로 안 좋아하고 선풍기 바람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뭐 항상 이때는 뭐 삼계탕을 먹는 걸로 풀었던 것 같아요. 어제 중복이었는데. 아, 중복이었어요 어제? 네, 어제 중복이었어요. 와, 저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밖에 거의 나가지 않고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나갈 때도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해서 나가고 거의 매일 동선이 거의 비슷하니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지금 뭐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니까 아, 진짜 밖에 나가서 막 놀고 싶은데 솔직히 정말로. 그런데 지금 참고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더위요? 집에서 에어컨 틀고 있어야죠. 뭐 어떻게 피해 여기서. 원래는 좀 땀이 많이 없었는데 여기 대구 오고 나서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 더위를 적응을 못한 것 같고, 좋은 거는 좀 덥다 보니까 시합할 때는 욕심이 많이 안 나더라고요. 성적이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더워서. 아,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냥 그래서 성적이 좋더라고요. 네, 그럼 확실히 몸에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타점 먹방을 잘하시잖아요. 아, 이유가 있을까요? 와, 저는 주장 있는 상황이 너무 재밌고, 아, 진짜 너무 재밌고, 주자 없을 때 들어가는 것보다 주자 있을 때 좀 들어가서 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을 좀 되게 즐기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쳐서 뭐 타점이 되고 하면은 또 팬분들도 또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저의 개인적으로도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더 즐기는 것 같아요. 주자 있을 때요? 주자 있을 때 힘이 빠지죠. 그리고 특히 주자 3루 있을 때는 더 빠지죠. 그 외야플라이만 치면 되니까. 네. 뭐 코로나가 또 다시 심해져서 어디 뭐 놀러 가지 못하고 또 애기가 또 마스크 같은 거 잘 안 써가지고 어디 좀 놀러 가기도 그렇고 이번 3일 쉬면서 애기랑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원래는 별로 안 친했는데 많이 친해진 것 같고 또 3일 쉬면서 엄마들이 되게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야구를 더 열심히 오래오래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냥 일일이 다 따라다니고 다 챙겨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엄마들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들었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야구를 50살까지 할 겁니다. 야구장이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의는 못 피하죠. 네. 견뎌야죠. 이겨내야 됩니다. 거의는 네, 이겨내야 됩니다. 안 그냥 이번에 하신 거예요? 아니요, 있던 거예요. 되게 잘 어울리는데. 아, 그래요? 교수 안경 쓰면 교수님 같다는 소리 많이 들어. 진짜 좋아요. 진짜요? 와, 지금. 맞아요? 아, 스키차. 드세요. 네. 맞서는 방법은 맞서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밖에서 훈련하니까 뭐 덥다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솔직히 뭐 빨리 안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 생각 그뿐이고 너무 더워서 솔직히 이 라팍보다는 저기 질량이 더 덥거든요. 이군 그쪽이. 와, 저는 그 이군 선수들 밖에서 훈련하는 모습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길 수 있는 방법 없는 것 같습니다. 맞서 싸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 경산 출근해서 재활군에서 지금 재활하고 있고 이제 많이 좋아진 상태라서 방망이 훈련하고 수비 훈련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주말 시합을 하고 아마 1군에 합류할 것 같습니다.